삼두근은 이두근의 반대편에 있는 근육으로 이두근과 함께 팔을 펴는 일을 해주는 근육입니다. 삼두근은 따로 운동하기가 어려운 근육인데 삼두근을 강화하기 위해선 팔을 구부려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삼두근 강하게 만들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두라는 근육을 보게 되면 세 개 근육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두, 외측두, 내측두라는 이 근육의 세 개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덤벨 킥백은 바로 이 외측두와 내측두의 주동근으로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팔꿈치와 그다음에 어깨선이 일자 평행성이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내려간다든지 위로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어깨라든지 팔꿈치의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평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엘보라 그러는데 이 팔꿈치를 교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덤벨 킥백을 밀게 되면 바로 뒤로 밀게 되면은 장두에 힘이 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밀은 듯한 느낌으로 주면은 밀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측도 내측도 운동이 됩니다. 덤벨 킥백. 한쪽 손과 무릎을 벤치에 올리고 다른 발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바닥에 붙입니다. 상완은 몸통에서 손 두 개 정도로 벌려주고 전완은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합니다. 팔을 내전시키며 바깥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반동 없이 처음 위치로 내립니다. 원암 덤벨 익스텐션. 상반신과 하체를 고정시킨 후에 덤벨을 한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립니다. 덤벨을 들어 올렸을 때 허리가 안으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원을 그리며 머리 뒤로 내립니다. 허리의 과다한 움직임을 피하고 견갑골은 고정시킵니다. 삼두근 장두의 자극을 위해 상완은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합니다. 라인 이즈바 익스텐션. 바벨을 좁게 잡고 벤치프레스 자세를 취합니다. 상완은 바닥에서 수직으로 서로 나란하게 고정합니다.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 관절을 접고 이마나 머리 위로 발을 내립니다. 삼두근을 수축하고 반동 없이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프레스 다운.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약간 굽힙니다. 등은 곧게 펴고 허리는 앞으로 조금 숙입니다. 오버 그립으로 발을 잡고 팔꿈치를 고정시킵니다. 전완이 바닥과 수평을 이룰 정도만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발을 내립니다.